유전자 조작의 당사자십니다. 그동안 피고인 고상아가 박복희 씨에게 많은 위해를 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도 안 나고 기억나는 거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요. 틈만 나면은 지가 한 거를, 아니 피고인 고상아 씨가 한 거를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. 그러다 저를 해고도 하고 부하 직원 기차반을 시켜 우리 부서의 자료도 훔쳤고. 내일 왜 거기서 나와? 우리 팀을 이기려고 팀의 노인을 속여 계약도 하고 저를 아주 죽여 없애려고 했는지 누구 시켜서 자동차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. 박복희! 네가 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잖아! 너 죽여 버릴 거야.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? 다들 좀 조용하세요! 사실 지금 나온 죄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과거에 저지른 죄라뇨?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밝혀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죄들의 무게는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건이 바로 피고인 고상아 악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뭔 개수작이야! 판사님, 검사님, 고상아는 과거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사람을 시켜 장시경 씨를 폭행, 각막까지 다쳐 수술에 이르게 했습니다. 그렇게 숨기려고 한 그 죄가 무엇일까요?